지구상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있으며 이 중 24억 명은 페이스북의 고객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페이스북의 고객인 셈인데요. 인터넷이 가능한 인구인 39억 명의 절반 이상의 숫자입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하루 실제 사용자는 15억 6천만 명, 8% 증가했습니다.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다면 하루 사용자는 27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라 불리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브라와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장성에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바로 24억 명의 사용자라는 아주 큰 고객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계정과 인터넷 접근권을 확보했지만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리브라는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근본적 원칙은 탈중앙화입니다. 리브라는 중앙화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우버, 이베이, 마스터카드 등 강력한 기술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리브라를 후원, 발행, 통제합니다. 리브라를 상장지수 펀드 ETF와 같은 투자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리브라는 명목화폐와 해당 국가의 화폐로 표기된 국채 등 금융자산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ETF나 뮤추얼 펀드와는 다릅니다. 리브라를 지원하는 유가증권이 상승하더라도 리브라의 가치는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리브라 가치는 고정될 것입니다. 리브라를 지원하는 기업 컨소시엄이 모든 이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 내지 교환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리브라는 암호화폐도 아니고 투자수단도 아닙니다. 리브라는 새롭고 혁명적인 형태의 명목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주권 국가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들이 후원하는 화폐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브라를 진정 혁명적 존재로 만듭니다. 리브라를 혁명적으로 만드는 것은 리브라가 가진 기술이 아니라 돈의 사유화입니다. 전통적 명목화폐에서는 하나의 독립체,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합니다. 완전한 믿음과 신용, 자신들의 영역에 있는 모든 자산과 생산력을 동원해 그 화폐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자산, 특히 다른 명목화폐와 그런 화폐로 표기되는 채권으로 구성된 준비금도 유지합니다. 리브라를 새롭고 혁명적으로 만드는 것은 달러, 엔화, 유로화 등과는 달리 리브라를 발행하는 주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라는 현대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사설 화폐, 바로 기업들이 스폰서하는 돈입니다. 리브라가 암호화폐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동일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리브라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한 회사가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리브라라는 새로운 형태의 돈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리브라의 구상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은 정책 결정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사용됩니다. 민간 부문의 중앙은행과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리브라 모델은 중앙은행들의 작동 방식으로부터 많은 것을 차입했습니다. 리브라 컨소시엄을 연방준비제도 같은 종류의 조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기업들을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명의 이사 내지 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브라는 아마도 정부가 발행한 화폐보다는 덜 중앙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의 탈중앙화 수준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리브라는 암호화폐의 성장과도 실제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규모가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에게 자체 화폐 창조를 시도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라면 리브라 시대에는 매주 하나의 새로운 암호화폐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둘째, 페이스북과 컨소시엄은 분산 원장 기술에 큰 신뢰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브라가 다른 암호화폐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리브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만지거나 느낄 수 없는 은행에 예금하거나 은퇴 계좌에 넣을 수 없는 자산에
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브라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플랫폼을 꿈꿀 수 있습니다.